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연말이고 해서 한번 좋은 문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아주 난두라는 사람, 아주 난두라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.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자본금이다.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 공평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시간. 돈이만큼, 권력이만큼, 명예만큼, 그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, 가난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고,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. 정말로 인생의 자본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, 어떤 사람은 현인이 되고,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 되고,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간 활용의 단계에 있죠. 연말에 대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